이거 발바닥에 밟고 하시면, 자, 백스윙. 자, 브라! 이렇게 미세하게 살짝 움직여주는 것도 방향에 엄청 도움이 되겠죠. 어떠세요? 훨씬 좋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종이 하나 있으면 훨씬 좋다라는 거죠. 예. 내 몸이 다 도는 거지, 다 도는 거죠. 예. 이렇게 다 돌아주는 거죠. 미쳐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왼발로 축을 잡고 쳐버리면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밀릴 수밖에. 왜 밀리지라고 하지만 내가 못 돌았으니까. 와, 맞는 것도 이번에 여기 훨씬 맞았어. 들어오시죠? 예, 바닥에. 안에 예. 가운데 센터 맞았어.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왼발의 역할이 옛날처럼이 아니라 지금은 훨씬 더 움직여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오, 굿. 나이스. 맞는 게 옮겨왔어요, 조금. 훨씬 좋죠. 네. 예. 또. 이게 사실은 항상 칠때 이거를 저도 옛날 사람이니까 이거 조금 이 정도만 돌아가는 거 근데 사실은 치면은 몸이 회전을 하면 돌게 돼 있잖아요. 맞으세요. 네. 근데 이제 근데 그걸 너무 압을 일부러 느낀, 억지로 예, 잡았는데 억지로 잡아놓으니까. 근데 이제 치고 난 이후에는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 치고 예. 난 이후 우리는 임팩트 순간에 조금 여유를 둘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지. 아이고 이런 장발 예, 지금은 이제 못 돌았다, 그죠? 예. 그렇게 막혔을 때는 이렇게 손목이 써지면서 감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오케이. 다시 한번 더. 자, 백스윙 하나. 브라. 옳지. 굿. 너무 좋다,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스핀도 훨씬 2400대 나오면서 비거리 자체도 많이 나가지는 거죠. 기본적인 스피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예, 그렇죠. 그 왼발의 역할, 옛날에는 무조건 이 왼발이 이거 빠지면 두드려 맞았어요. 예. 근데 지금은 백스윙을 들어서 이 골반을 열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행이니까 출혈 방향이 훨씬 좋아지시잖아요. 그럼으로써 어깨 방향이 더 많이 빨리 빠진다라는 거. 골반 보시면 맞았는데 이거 다 보여주잖아. 근데 왼발을 잡으면 다 숨겨져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형님. 예. 근데 이런 운동 괜찮다고. 이렇게 이 바닥이 미끄러운 거를 하나 밟고 이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게 지금 보면 어색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냥 불편한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연습, 이런 연습 기구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 그냥 이런 종이 박스 하나 가지고도 운동이 되는 거니까, 예, 되게 지금 좋죠. 약간 이게 부드럽게 그냥 그렇죠. 예, 그런 걸좀 느껴주시는 거죠. 발이 엄청 중요하시죠. 예, 어쨌든 돌아야 돌아야 되는데 이걸 되는데, 잡고 있으면 이게 못 그렇지. 도니까 이게 예, 돌면 자연스럽게 그냥 도는 거죠. 그렇죠. 그게 되시는 거죠. 예, 한번 근데 더. 필드에서는 하나, 힙.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선수들 뭐 시합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미세하게 내가 배운 부위가 보여요. 예. 내가 오늘 골반을 배웠으면 그 골반이 보여요. 예.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전체, 어우, 저 사람 스윙이 좋다. 이것만 보이지만 오늘 이렇게 배웠으면 아마도 이렇게 치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지금 크게 얘기하면 지금 세계 랭킹 1등 선수를 보시면 딱 나옵니다. 스코티 셰플러 선수 보시면 왼발이 완전 빠지세요. 그렇죠. 제가 일단 이게 유연성하고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니어들한테 이렇게 하진 않죠. 몸이 유연하면 하는 거는 뭐 일도 안 그렇죠. 되는데 사실 나이가 있으면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이게 또 거리를 내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면. 네. 자, 힙.
지금은 좀 덜 돌았죠? 네. 안 움직였죠? 덜 움직이면 여지없이 푸시가 나는 거죠. 네. 자, 하나 돌아. 옳지. 지금 땡겨왔네. 네. 어, 나쁘지 않죠. 회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신 거예요. 네. 그랬음으로써 회원님이 손목 쓰던 회전을 몸으로 쓰는 회전으로 많이 바뀌시는 거죠. 예. 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드라이버는 되는데, 아이언은 굳이 또 이럴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칠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면 조금. 내가 아까 초반에 계속 밀리던 게 이거 하나 밟았다고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는 거죠. 예. 다시 빼고 한번 쳐보실게요. 그러면 조금 그런 영향을 주고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 일단 느낌으로. 그쵸. 예. 오, 좀 움직이네, 발. 지금 움직이려고 조금 해봤어요. 그렇죠. 그럼 어떠세요? 결과가 뭐 여지 없죠? 잡는 것보다 도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좀 응용하시면 좋으세요. 임팩이 되기 전에는 뒤로 움직이다가 자, 힙! 자, 어떠세요?